어! 잠깐만! 아이스 윈드 데일 이어서 가야죠. 뭐 저번 시간에는 사실 캐릭터를 만들고 게임 플레이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다섯 명을 만드니까 어촌에 있는 선술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라고 나오면서 끝이 났는데 이번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죠. 우선 간략하게 캐릭터 소개를 하자면 1번 주자 호드죠. 어? 너무 머리가 빛나는데? 호드. 어? 되게 인간처럼 생겼네요? 비교적 훨씬 인간처럼 생겼습니다. 하프 오크고요. 전사 계통의 광전사입니다. 광전사는 경로라는 스킬을 보는 능력을 사용을 해서 이제 대부분의 상태 이상의 면역을 갖고요. 전투력이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적, 두 번째 캐릭터죠. 도적은 하플링 빌보. 스워시 버클러라는 이제 직업이고요. 쌍수 무기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무기는 없지만. 쌍수 무기를 다루는 전사 같은 직업인데 이제 도적의 능력인 함정 해체나 뭐 자물쇠 따위 같은 능력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드워프. 여자 드워프 사제. 와우의 힐 받으면 내 남자를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검을 가진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냥 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힐러고요. 우리의 노움 마법사 루돌프 대머리네요. 아니 수염 색깔도 금색이네. 어찌됐건 마법사고요. 인간, 유일한 인간 드루이드. 아 티란데였군요. 토템 드루이드입니다. 제가 편집하면서 깨달았는데 딱정벌레 변신을 보고 드루이드를 골랐는데 변신을 못하는 토템 드루이드로 골라버렸네요. 토템 드루이드의 능력은 여기 있네요. 동물 영혼 소환. 이렇게 동물의 영혼을 소환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선 장비부터 맞춰야겠죠? 뭐 어촌이어도 장비는 있을 테니까. 저도 굉장히 오랜만이라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정말 잘 됐죠? 기억나면 재미없을 텐데. 만물점, 주점, 저희가 주점에서 나왔죠? 생선 가게. 자, 게임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맵을 다 밝혀놨습니다. 이쪽에 다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제 진행이겠죠? 어디 보자. 수공예 장인 압셀의 가게. 가게.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혀가 벌써 꼬이네. 늙은 제드의 집. 눈더미 여관. 위쪽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만물상이 있고요. 주점이랑 생선가게가 있습니다. 주점은 제가 나온 데고 생선가게는 별로 흥미가 안 가고요. 만물상에 아무래도 장비가 있을 것 같죠? 기본적으로 장비가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비 상점이 나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보통 만물상에 있으니까. 아, 내 가게에 들어온 건가. 우린 바바리안이 아니라네. 물건 좀 보여주세요. 아, 드디어 보네요. 다섯 명이고 일단 아래 세 명은 커터 스태프를 쓰죠. 그러니까 둘 거는 팔고요. 두 명의 장비가 중요하겠네요. 뭐 전사가 중요하니까 초반엔. 아, 투구도 종류가 많습니다. 능력은 없고 그냥 일반 투구랑 차이가 없네. 7원 더 비싸다는 차이가 있네. 방패를 쓰는 동료가 지금 아예 없죠. 스태프 셋에 쌍수 무기랑 양손 무기 그리고 도끼창 하나랑. 양손 도끼를 판다. 원래 양손 도끼를 이렇게 따로 안 팔거든요. 도끼는 보통 한손 도끼로 파는데 여긴 양손 도끼를 팔아주네요. 도끼를 찍을 걸 그랬네. 할버드 사겠습니다. 그리고 숏소드로 했나? 숏소드 두 개. 이게 제일 좋네. 두 개. 투구는 다 똑같은 거죠? 가격만 약간 다르고 생김새만 다르고 효과는 없습니다. 제일 싼 거 세 개 사고. 아 이러면 되겠네. 세 개 사면은 좋아요. 빨리 배분을 해주죠. 어 멋있는 것 봐. 돈 아예 다 소진을 해야 되나? 164원 있는데 돈 남는 거 못 참죠. 아 징박힌 가죽 갑옷 하나 사주겠습니다. 근데 퀘스트가 어떻게 떠있는 거죠? 아 이렇게 뜨는군요. 흐로스가라는 이름의 건장한 전사가 다가왔다. 호의를 보냈으며 아 무언가 일에 대해 논의하자며 주점의 서쪽에는 자신의 집으로 우리를 정중히 초대했다. 저번에 제가 스킵해버린 그 녀석이네요. 근데 우린 입구로 나갈 겁니다 일단. 도와줘요 괴물이에요. 아 우리도 거의 호로스가를 만날 뻔했어요. 마을에 괴물이 있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몬스터 무리가 있어요. 어딨는데? 호수 아래쪽 다리 건너에 있어요.
우리가 해치워줄게. 여깄다. 아! 개치사 한것 봐. 와, 궁수 셋. 용서 못하죠? 감기가 없네요, 놀랍게도. 수면으로 재우겠습니다. 근데 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아! 오케이. 셋다 자고. 구원의 검을 써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검. 검인데 손모양입니다. 뭐 써봐야 아는 거지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로 와봐. 구원의 이렇게 오래 걸려? 됐다, 나왔다. 한손검이네. 볼까요? 능력치 좀? 이렇게 나옵니다. 전사랑 비교하면 쉽겠죠? 딱 전사보다 더잘 때리고, 데미지는 더 낫네요. 뭐, 한손목이니까. 근데, 공격이 더 많이 될 겁니다. 전사보다. 때려봐. 진동 좋아. 명중률도 더 높고, 빨리 때리죠, 확실히. 벌써 풀렸고요. 혼내줘. 너 이제 때리고, 얘네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다 나오네, 이렇게. 거시기 한데, 설정을 좀 바꿔보죠. 공격 명중, 중상, 사망, 캐릭터 피격, 목표 사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동 정지가 이렇게 계속 될수 있게. 자, 호로스가 집으로나 가볼까요? 여긴가? 여기 있다. Well met, friend. 이웃마을로부터 전령이 왔었네. 세계의 등뼈 산맥 인근에 있는 악의 세력이 번성하고 있다고 하네. I'd like to join us. What say you? 그래서 협곡을 조사하러 갈 건데 같이 가지 않겠나라고 하네요. 우리도 가담하겠습니다. 뭐 이건 선택지가 없죠, 이거. 이 게임 하려고 킨 거기 때문에. Excellent. 정말 기뻐. 우리는 원정대를 소집해서 같이 떠날 거야라고 하네요. 며칠 뒤라고 하네요. 출발은 며칠 뒤에 하고 이 마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This time of year. 이번에 나온 퀘스트는 상점 주인이 캐러반한테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캐러반이 안 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라고 하네요. Once. 넘어가죠? 맵을 선택하는 화면이 중간에 안 나와요. 그냥 다음 맵으로 왔습니다. 왔다. 늑대. 동물의 영혼을 소환해주고요. 이거는 그냥 누르면은 자기 자리에 소환을 하네요. 어디다 소환하라는 지정은 없고. 그리고 마법을 하나 썼기 때문에 겁주기 한번 써야죠. 제일 앞에 있는 늑대한테 써주시고요. 구원의 검도 썼죠. 진실의 시야는 필요가 없고. 어디 보자. 명령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명령을 뒤에 있는 녀석한테 쓰고. 넌뭐할줄 아냐? 함정 설치? 그럼 그냥 싸워야겠네? 우리 오크 경로해줍니다. 사실 지금 가장 좋은 건 경로죠? 체력이 고정으로 15가 올라가서 30이 됩니다. 자, 넌 가고, 너도 가고. 자, 얘를 맞자. 멈췄죠, 지금. 겁주기가 돼서 멈춘 거죠? 좋아요. 이거 계속 멈추니까 짜증난다. 피격 때문에 멈추고. 이거 좀 조정을 해야겠네요. 다른 거다 빼고, 이렇게 세 개만 넣겠습니다. 함정 발견, 적 발견, 라운드 종료만. 좋아. 휘두르는 거에 비해서 잘안 때리나 봐? 잠깐만요. 공격 신용이 있네, 이씨. 신용하지 마. 그렇지. 어찌됐건 잡았으면 됐습니다. 경험치 많이 주네요. 이렇게 많이 줘야 돼요. 이래야지 빨리빨리 업해서 이것저것 보는데. 동굴로 가겠습니다. 아니, 바로? 오크. 찐오크다. 사실, 정비를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앞섰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싸워야죠. 그냥 싸워.
알아서 보면 되시고. 아 근데 스위시 버클러가 근딜 치고 너무 탱이 안 된다. 좀 빠져라. 오크한테 바톤을 넘겨줘. 어! 잠깐만. 어? 한 방이라고? 아. 잠깐만. 자. Sounds good to me. 잠깐만. Taste my steel. 하, I am your man. I'm okay. 빨리 좀 때려. 넌 왜 안 때려? 아야, 때릴 생각은 있을 겁니다. 그치? 생각은 있을 거예요. 생각은 있는 거지? 너 왜 안 때려? 때려! 아니, 공격기가 아예 안 먹히네? 이게 왜 이래? 때리라고. 어, 안 때리네? 어, 때린다, 드디어. 아, 이 게임이 끔찍하네요, 진짜. 실망입니다. 아, 됐다. 아, 호드가 이걸 트롤하네. 자, 이렇게 파티에 마법사가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갑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살릴 수 있을까? 아, 잠깐만요. 아니, 사원 없어, 사원? 뭐 하는데요? 사원인가? 사원의 냄새가 난다. 오, 예, 대신관님.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잠깐만. 부활 잠깐만. 600원. 아. 일단은 돈을 모으겠습니다. 돈이 아깝지만 여관에서 한숨 자고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소작인처럼 자. 동료를 살려야 돼. 1원을 아껴야 돼. 150원밖에 없습니다. 450원 뭐야? 450원. 밤이죠? 아. 자, 이제는 진 진 제대로 갑니다. 이제 가차 없어요. 걸고 뒤로 빠지고 멈춘 거 풀고요. 하나일 리가 없어. 그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동물의 영혼이라는 걸 소환하지 않았나요? 잠깐만요. 분명 내가 동물의 영혼이라는 거를 소환했는데 뭐가 변한 거죠? 동물의 영혼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가요? 소환되는 거 아닌가? 아, 일단은 다 소환했으니까 싸웁니다. 어떻게 얘부터 쳐야겠죠? 솔직히 지금 죽을 것 같으면 얘도 내 생각엔 한 방에 죽을 거거든요? 한숨 돋기니까 상대가. 너가 빠져야 돼. 자, 너가 빠져서 궁수를 치러 가. 아니야, 더 빠져. 그렇지. 아, 구원의 검 하드캐리? 이걸 노렸습니다. 어차피 주사위 싸움이거든요? 제대로 맞으면 죽는 건 매한가지기 때문에 경로는 아끼고. 어, 그렇지. 오, 잠깐만. 넌 가야 돼. 살아야 돼. 도망가. 아. 이렇게 힘들게 깬다고? 어, 돈 겁나 많이 줬어. 얼마야 지금? 174원 좋아요. 힐 한번 해주고요. 경로가 있으니까 계속 갑니다. 아, 재밌다. 오늘 끝날 때마다 멈추는 거 너무 심하네. 아이고, 그냥 빼야겠다. 라운드 종료 멈추는 거 뺍니다. 법사를 잃었어요, 지금 핵심인. 하지만 힘으로 몰아붙입니다. 돈 좋아요.
아, 처음부터 이렇게 급해질 줄 몰랐는데. 세이브하고. 어디서 발견했는데? 정의 병을 발견했어? 얘 혼자 있으면 이길 수 있지 않나? 오크가 가야죠, 몸을. 2, 3, 4 빼고.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나와, 나와. 나와! 아, 나와, 나와,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궁수를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너희는 기다려봐. 저뭐할거 있냐, 근데? 분실된 시야 비. 무슨 주문을 쓰는 거지? I'm ready. 일단을 회복해. 아, 축복이다, 축복. 아, 축복이 있는데 안 쓰고 있었네? 아, 일단은 나와봐. 어떻게든 들어가봐. 때려. 저주받았어. 이렇게 부르고, 이제 덮치고.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일단 빠져봐. 아니, 아, 어떻게. 아, 잠깐만. 15피해면은 전사 풀피도 한 방에 죽는다고? 잡았어. 도망가.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니, 나오라고. 그치. 전사만 나왔거든요, 지금. 그쵸? 근데 얘한테 내가 한 방에 죽으니까 도망가야 되죠? 오, 좋아. 어, 좋아. 축복의 존재를 잊은 내 폐해다. 소작인처럼 하루. 아, 좋다. 쇼포가 좀 비싸네. 200원. 자, 갑니다. 바로 궁수 하나 딱. 정예병 안 되는데? 정예병을 그냥 쳐야 되나? 어차피 정예병한테 맞으면 죽으니까 한 방에. 일단 빠져봐. 정예병을 쳐야겠다. 정예병이 너무 위험해서 칠 수밖에 없다. 빠져봐. 야, 이거지. 44피해는 어떻게 나온 데미지야? 아니, 44피해가 나올 수가 있어? 와, 맥데미 23인데 44피해가 나왔다고? 20굴림을 해서 치명타가 터졌네? 아, 이거지. I'm not sure about this. 어유, 6. 아, 어째 다 잡았습니다. 이거 자고 와야겠죠? 재워줘. 아, 275원. 아까 여기서 정예병사를 만났기 때문에 여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너무 적이 많았어. 상자다. 어우, 뭐야? 서카로부터 보호가 있네? 이거는, 아, 법사가 죽었지? 아유, 이거, 오크들이. 아, 너무 좋고. 아, 너야? 넌안 되지. 어, 좋아요. 자, 일해주고요. 아, 이게 12원 또 구해갑니다. 이제 적당히 나오네. 이렇게 나왔어야지. 아까 너무 심했어, 나한테. 그렇지. 버틸 수 있지? 세 명한테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만 잡아봐. 어, 그렇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안 좋은 느낌 나는데? 잠깐만, 뒤로 빠져봐. 버프 걸고 가야겠다. I'm 축복만 ready. 걸겠습니다. 아낄 겸.
아 좋아요 가봐. 아 이걸 어쩌라고 나한테. 일단 조분 입고 활 못 쏘는 조분 입고에 싸웁니다. 자, 일단은 싸울 준비합니다. 아 좋아요 구원의 검 하나 잡고. 아 나 이제 자신 없는데. 아, 어디까지 빼야 되지 이렇게 되면은. 일단 하나 더 잡을까? 일단 하나 더 잡고요. 궁수 얘가 맞고 있죠. 어 저 잡았고. 어 되는 거 아니야? 잘 잡는데? 뭔가 느낌이 오는데? 오거 오거. 어, 잠깐만 잡았으면 돼서 빠지고. 오 잠깐만 좀 멀리 빠져봐. 얘를 빼고. 아 얘 힐을 썼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 줄 알았으면은. 아, 힐 두 개인 얘를 썼어야 됐는데 멍청했죠? 어떡하지? 쫓아가는데? 보내 집으로 보내. 오 잠깐만 궁수를 일단 때리고. 어 좋아요 궁수 그냥 잡아. 이걸 이겨? 이걸 이긴다고? 아 이게 이겨져? 아 이걸 이깁니다. 아 회복약까지 45원. 어이구 오오오오오 2번마 오오오 400원 상자 찾았구요. 아 이거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쉬었다가 아 괜찮겠지? 아, 어 가죽 아 이렇게 가져가구요. 어 제발. 아 좋습니다. 공짜로 잤어요. 여기 상자가 있는데 가져갈 수 있는 상자죠. 그럼 많은 거 아니야 저? 아 맵 거의 끝인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더 있는 건가 혹시? 일단 돌진해봐 솔직히. 아 셋은 문제 없지. 아 좋아요. 1원도 용납할 수 없어. 다 가져가. 이분 너가 열어봐. 와 요대 20원 대박. 아무것도 없네. 아 좋아요.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번 퀘스트 금액 포함해서 버프 살려야 됩니다. 아유 고생했다. 석화로부터 보호는 필요할지 모르니까 아껴두죠. 아마 늑대 가죽이 나왔기 때문에 금액은 맞을 겁니다. 늑대 가죽이 비쌀 거기 때문에. 요대도 나중에 제가 써야죠. 무슨 요대인지 몰라도. 공포 정말 좋은 마법이죠. 2레벨 마법이었나? 아 가죽 비싸구요. 이러면은 됐죠. 아 근데 부활 마법이 600원일 리가 없는데. 이거는 그거죠. 주문서죠. 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치료하는 건 줄 알아. 돈 받고 치료해주겠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보고. 아 자 저 어떻게 맞는데요. 워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캐러밴은 어, 나와 함께 쿨다하로 가서 다행이라고 하네요. 언제 가는 거죠? 만물점에서 보급품 목록에 있는 걸 달래요. 와 2400 경험치? 미쳤고. 저한테 준비하고 오라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 무슨 퀘스트 받았었잖아요. 다미엔이란 녀석한테? 잊고 있었네요. 어 이거 뭐야? 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250원짜리를 그렇게 두면 어떡하나. 와 경험치 겁나 많이 줘. 대박 레벨업 했어. 개꿀. 레벨 상승 추가 점수는 함정찾기로 가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네요. 함정찾기만 올리게 됐네요. 그래도 뭐 체력 같은 게 늘어나니까. 요대나 좀
배우고 오죠. 요대가 뭔지 궁금하니까. 100원이 나왔네? 식별? 착열자는 뭐야? 아, 축복 효과를 주네요. 어, 좋네요. 그냥 착용한 것만으로 축복을 준다고? 어, 너무 좋다. 와,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좋다. 아, 225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740원을 가지고 갑니다. 장비도 하나 구해갈까? 좀 좋은 슬링이나 들죠, 법사는. 어차피 싸울 것도 아니고 제대로. There you are. All is set.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So it was that the patchwork militia set off from East Haven, bound for the troubled village of Kaldahar, with the party of strangers in tow. On they traveled, across the windswept tundra of the day, through the foothills of the spine of the world, and upwards on the steep and treacherous trails of the Kaldahar Pass. Eager to seek out the evil that threatened the pass, they did not expect it to find them first. High upon the cliffs of the pass, a band of frost giants had prepared an ambush. Hurling boulders and dislodging massive outcroppings of rock and snow, the giants sparked an avalanche that thundered down the mountainside and crashed down upon the heads of the unsuspecting expedition. Those fortunate enough to survive the avalanche pulled themselves free of the mountain of snow and bodies that now barred the way back to East Haven. Battered and disheartened by the loss of their comrades, the survivors had little choice but to continue on to Kaldahar. Alone. 아, 여행을 떠났는데 눈사태 때문에 전멸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단데 이게 오래 설명한다고? 자비로운 신들이여, 운 좋게 살아났구만. 자네 괜찮아? 어디 부러진 데는 없나? 우리는 무사한데 당신 누구야? 아, 우린 그냥 마을에 사는 늙은이일 뿐이지. 눈사태 봤어? 저 뒤쪽에 쿨다야 라고 하네요. 아, 뭐야. 쿨다라며. 잠깐만, 뭔데? 고블린 있어? 아니, 갑자기? 고블린, 고블린 그냥 가겠습니다. 고블린, 아, 뭐야. 고블린 대장, 그래봤자 고블린. 아, 풀피. 아, 깔끔하죠? 고블린 대장인데 대화가 되네? 당신 공통어를 할 줄 아나 보구만. 아, 이건 더빙이 안 돼있네요. 뭐가 잘못된 거야 자네. 머릿속에 무언가 있어. 정말 안 됐구만. 넌 뭐야. 나는 블리딩 아이 족장. 내 앞에서 절을 하고 공물을 바쳐라. 내가 왜? 죽이죠? 수면 걸어줍니다. 에, 빠져나, 빠져나. 그렇지, 그렇지, 대박. 독장님 죽이고, 아, 이렇게 법사가 사깁니다. 아이고. 아, 좋다. 이게 정상이지. 마법을 옮겨주고요. 이거밖에 못 배우네요, 있는 것 중엔. 어, 좋아요. I'm not sure about this. Yeah, my pleasure. Ready for act. Watch me work. 아, 좋아요. 이제 쿨다워로 가야 돼. 근데 뭐 있네요 또. 아, 참. 어, 누구세요? 이 머리가 뭐가 잘못된 건데? 이 두통 머리를 고치고 싶어. 뭔가 조종당하는 느낌의 플러그를 세우지만 그딴 거 알 바 아니고 죽이겠습니다. 혼내줘. 어, 쎄쎄쎄쎄쎄. 명령 명령. 누워 누워 누워. 때려 때려. 좋아. 49원. 야, 49원은 못 참죠.
4원짜리 뭐지? 오 레벨업! 어! 사제업! 잡을만 했다. 1레벨 주문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생명력도 올라갔고요.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쿨다운가 이제? 잠깐만. 이 저승이잖아. 일로 빠져, 일로 빠져. 아, 진짜 독한 게임. 뭐야? 길이 어 여기가 길이네요? 자고 가자. 아 좋아요. 길 맞아? 여기가 길인가? 어디지? 줄래? 먹고.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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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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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전사가 짱입니다. 와 미쳤다. 어 이쪽이 길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길이지? 아 이 바위 뒤쪽에 길이 있나 보네. 이렇게 가는 거군요. 어 특이하네. 집 한번 들려볼까 그 전에? 어 내려가는 길이 있네 집에? 어! 아 수면 이렇게 사깁니다. 너무 좋다 수면. 저 보라색 많이 거슬리네요. 투척토끼 나오네? 투척토끼를 회수해야겠죠? 여기 잼시. 나는 고블린을 피해 숨어있는 중이에요. 고블린이 아빠하고 누나를 빼앗아 갔어요. 마을로 데려다 줄게. 어? 경험치 좋아요. 쿨다 신전으로 갈 거예요. 길을 알거든요. 잘했어 잼시. 아싸 레벨업! 2400이라니 저 꼬맹이가. 그리고 계단 뒤로 사라졌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죠? 비밀 통로니? 나도 데려가지. 아 드디어다. Finding their way through the goblin-infested valley of the pass, and carrying with it the sweet scent of cooking fires. 아, 눈사 테러부터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고블린 들끓는 계곡을 통과해 쿨다에 도착했습니다.라는 내용이네요. 아, 이렇게 쿨다에 도착했습니다. 아이템이 빵빵하네요. 좀 다 판매를 하고 해야겠네요. 오늘 쿨다에 왔으니까 여기까지 하죠. 아유.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